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소개하는 네트라핌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호러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네카에서 발매한 미이라 피규어입니다. 피규어를 리뷰하기 전에 먼저 미이라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는 1932년에 개봉했으며 감독으로는 드라큘라의 촬영 감독이었던 카렐 프로인트가 기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역으로 유명한 보리스 칼로프가 이모텝 역을 맡았는데요. 이집트의 왕제였지만 신성 모독을 이유로 생매장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유적 발굴단에 의해 미이라로 발견이 됩니다. 또한 그의 무덤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스크롤도 발견되는데요. 탐사 대원의 호기심으로 미이라가 다시 살아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피규어를 꺼내보겠습니다. 미이라 피규어를 꺼내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피규어답게 상당히 퀄리티 좋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먼저 헤드의 디테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의 얼굴이 잘 보였는데요. 정말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언데드답게 창백해 보이는 피부와 말라 비틀어진 입의 표현이 보기 좋았으며, 섬세하게 표현된 주름들도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눈동자도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귀의 조형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쪽 머리 부분은 눈에 띄는 큰 특징은 없지만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목의 조형도 보겠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붕대의 주름 표현이 잘 나타나 있었으며 만졌을 때의 촉감도 좋았습니다. 상체의 디테일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 겹의 붕대가 감겨 있는 것도 보이며 데미지를 입은 부분도 보였습니다. 만졌을 때의 촉감 역시 좋았으며 단순하게 표현해줘도 되는 부분을 좀 더 복잡하게 표현해줘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뒤쪽도 보겠습니다. 감겨있는 붕대들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팔과 손을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며 붕대의 매듭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팔목에도 찢어지거나 구멍난 붕대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손은 붕대가 벗겨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히 손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손의 주름들과 손톱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는 손금도 있으며 검은색으로 썩어버린 손가락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 손도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황금색의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작아서 그런지 정교하게 표현된 반지는 아니었지만 보기에는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체와 다리를 보겠습니다. 큰 특징은 없으며 붕대로 감겨있는 디자인입니다. 엉덩이 부분은 다리 관절 때문에 연질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 감겨있는 붕대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팔과 마찬가지로 찢어진 부분과 매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쪽에는 네카 마크가 없었습니다. 보통 발바닥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살짝 놀랬습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 관절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목 관절을 이용해 더욱 폭넓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체 관절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관절이 있으며 회전 및 앞뒤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좀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팔 관절도 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을 이용해 회전하듯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팔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팔 상단에도 관절이 있어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목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구를 통해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관절도 보겠습니다. 회전이 가능하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에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있어 보시는 것처럼 회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관절과 다리 관절도 보겠습니다. 다리는 볼 관절로 되어 있으며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벌리기도 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허벅지 관절을 이용해 회전하듯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은 하나의 관절로 되어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구를 이용해 회전도 가능합니다. 발에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었는데요. 좌우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미이라의 구성 파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형이 다른 추가 손파츠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표현된 손파츠이며 오른쪽 손만 들어있습니다. 손의 디테일은 앞에서 봤던 기본 손과 동일했는데요. 조형만 살짝 달랐습니다. 또 다른 손파츠입니다. 마찬가지로 디테일은 동일하지만 손의 모양만 살짝 차이가 있었습니다. 퀄리티가 좋은 추가 손파츠가 있다는 건 좋았지만 한쪽 손만 들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문양이 그려진 상자를 보겠습니다. 상자 양쪽 면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장식들이 퀄리티 좋게 표현되어 있으며 별 모양의 무늬들도 보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뚜껑 부분에는 이집트 언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강력한 저주가 걸려 있으니 열지 말라는 경고문이라고 합니다. 리뷰를 위해 열어보겠습니다. 상자를 열면 안쪽에 이집트 문양이 그려진 스크롤을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퀄리티 좋게 나왔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봉인이 풀린 이모탭은 이 주문서를 이용해 아낙스나문을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추가 헤드도 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있는 헤드인데요. 기본 얼굴과 동일하게 퀄리티 좋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기 전의 얼굴을 표현해줬으며 섬세하게 표현된 피부와 주름들 역시 보기 좋았습니다. 머리 아래쪽에는 목관절을 연결시키기 위한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얼굴 파츠입니다. 화를 내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강인해 보이는 눈과 열려있는 입의 퀄리티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눈이지만 도색도 잘 되어 있었고 입 역시 안쪽에 있는 혀까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 피부와 주름들은 기본 얼굴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붕대 파츠도 보겠습니다. 붕대는 연질 재질로 나왔으며 보기보다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붕대입니다. 조형은 살짝 다르게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붕대는 미이라에게 장착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에 장착할 수 있으며 팔이나 다리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미이라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프랑켄슈타인과 울프맨에 이어서 정말 멋지게 잘 나온 몬스터 피규어였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는 디자인이라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역시 네카답게 붕대의 도색이나 찢어진 표현 등 상당히 섬세하게 표현해져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퀄리티 좋게 나온 상자와 스크롤도 마음에 들었으며 추가 헤드 역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져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손 파츠가 적은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올해 미이라 액세서리 팩도 발매된다고 하는데요. 발매가 되면 미이라 피규어와 함께 리뷰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